그리운 이들과의 만남으로 가족의 중요성과 조상의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는 민족 대명절 추석.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다가오는 추석 명절 다들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가족과의 만남, 고향으로의 귀성길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허용 규정으로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일주일간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잠시 일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급적이면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 방문을 권장드립니다.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러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되시길 기원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안전한 귀성길 되시고 보름달처럼 행복 가득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